Times. 네,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퍼시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타만 딱 봐도 이걸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는 펑크 밴드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픽업 하나, 볼륨 하나, 뚝딱 끝난 네 그런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그니처 기타는요, 블링크 182 하드테일이야. 네, 블링크 182의 기타리스트 네. 톰 델런지죠, 톰 델런지. 이게 그 프랑스식으로는 드롱, 알랑 드롱 할 때 그 드롱 같은 그런 느낌인데 드롱. 근데 이게 톰 델론지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네, 249만 9천 원짜리 시그니처 가지고 왔습니다. 뭐 블링크 182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그 미친 듯이 펑크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저는 되게 좋아했던 게 뭐 그린데이가 정말 유명했었고 바스켓 케이스를 뭐 안 하는 팀이 없었었고 블링크 182도 뭐 워낙에 유명했었고 그리고 뭐 선포리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국 쪽에서 이제 블러의 송투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카피했었어요. 정말. 진짜 뭐 지겹도록 했습니다. 지겹도록. 그 공통점이 노래가 다 가볍죠. 가볍고 신나고 근데 딱 보면은 기타랑 베이스는 다 이거거든요. 드럼이 죽어나 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그 펑크 밴드를 카피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다 드럼이었어요. 드럼이었죠. 드럼이 막 박자 왔다 갔다 하고 필인을 돌리기 시작하면 박자가 다 무너지죠. 그 우리 초창기에 무슨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섞여갖고 공연을 하는데 드러머가 한 명이야. 아, 그 사람이 다 팀만 바뀌고 그 드럼은 약간 그 풍물패에서 예. 선배들이 징쳐주듯이 예,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아 진짜 그 바스켓 케이스 그 필인을 똑바로 돌리는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만큼 펑크가 사실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포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타리스트가 그 펑크에서 그 시원한 백킹을 긁다가 네. 뭐 이 픽업을 셀렉팅해서 뭘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해놓고 네. 그 이렇게 그리고 노래가 한 2분 45초밖에 안 돼. 아 맞아요. 네. 근데 지금에야 뭐 워낙에 곡길이가 짧아졌지만 네. 그때 당시에 발라드들 막 5분 6분 할때 네. 그 절반 길이었으니까 네. 참 한 곡 할 때 세 곡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20몇 년 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르고요. 그래서 지금도 블링크 182의 그 명곡들을 보면은 대부분 한 10수년 전, 네. 한 13년 전, 14년 전 이럴 때 나왔던 곡들 중에 그러니까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나왔던 곡들 중에 몇 억짜리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명곡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톰 델런지 보면요. 75년생이고요. 미국의 음악가, 싱어, 작곡가, 작가, 레코드 프로듀서, 배우이자 영화감독. 디로리. 정말 많 는 이제 예술계 통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자기 표시가 아티스트고요. 이건가 봐요. 이렇게 막 웃긴 마마 표시 같은. 네, 그러네요. 수 있네. 네, 이게 뭐 노래 목소리가 굉장히 좀 독특해서 블링크 182 곡 딱 들으면 또 아 블링크 182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92년도에 블링크 182의 공동 리드 보컬리스트이자 공동 설립자로 네, 이제 밴드를 만들었는데 2015년에 탈퇴했다 2022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톰 델론지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진짜 황금기를 이루었었죠. 지금은 현재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블링크 182의 대부분의 곡들이 수천만 회고 몇 억을 달성하고 있는 곡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곡은 역시 All the Small Things죠. 너무 멜로디가 쉽고 누구나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여서 이게 지금 3.5억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First Date가 2.1억 회 그리고 와. I Miss You가 3.8억 회 그리고 나머지도 뭐 1억 회, 7천만 회, 8천만 회, 4천만 회, 6천만 회 뭐 엄청납니다. 부럽다. 야, 네. 우리는 그냥 화이트 버튼인데. 블링크 182 여기 들어가서 한번 정보를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조회수는 지금까지 28억 1515만 1477입니다. 와, 지구인의 3분의 1이 봤네. 네, 거의 30억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월드클래스 펑크 밴드였습니다. 우리는 몇이나 돼? 우리요? 우리는 6천만 회 정도? 그래도 꽤 했다. 그러니까 나라 하나 정도. 아, 나라 여긴 하나 지구랑 정도. 지금 지구가 이렇게 하는 3분의 거고. 1. 네. 네, 그렇습니다. 30억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몇 번을 더 해야 돼? 10번. 50번을 더 해야 돼. 50번. 아이씨. 몇 년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사람 장수도 할 수 있겠다. 200까지 살면 되겠다. 한 10년 했는데 이렇게 네. 된 거니까 이걸 50번을 더 해야 되면은 500년을 살아. 한 500년. 500년이 이렇게 나오는 아, 거구나. 한 500년. 좋습니다. 네. 블링크182의 대단한 그런 조회수와 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오늘 기타 스펙도 살펴볼게요. 메이드 멕시코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20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렛 뒤뚤레 75mm로 잡기 편하고요. 이게 워낙에 이제 내려서 많이 치다 보니까 네. 좀 잡기가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이플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산 피니쉬입니다. 펜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너 42mm고요. 스트링은 니켈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게이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가 슬랍으로 올라가 있어요. 평판입니다. 아유, 그러네요. 지판공 일반 지름은 9.5인치 241mm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세이머 덩컨의 인베이더 SH8 험버커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좀 폴피스가 굉장히 독특하게 네. 생겼죠. 까만색 볼록볼록하게 따다다다닥 올라와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하나. 약간 우리 교육 씨가 생각이 나네요. 6 세드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 테일 위드 블락 세드입니다. 아, 그렇죠. 안 움직입니다. 좋아요. 이게 다예요. 들을 것도 없어요. 네. 열심히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펜더 앰프고요. 사운드가 아주 묵직하네요. 그냥 클린톤으로만 쓸 일이 네, 사실 없을까. 너무 이게 힘이 강조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여기 뭐 부스트가 엄청나게 돼 있네요. 이거 클린톤 쓰려면 볼륨 좀 노브 줄여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샬인데 이 정도로 먹죠 이미. 이게 원래 지금 우리가 사실 마샬 이 클린톤 시연하는 것도 막 크게 의미가 없긴 하는데 네. 얘야말로 진짜 의미가 없네요. 이미 뭐 여기서 1에서 0.7에서 오버드라이브가 네. 먹는데 아, 충분히 네. 먹어. 뭐 이건 네. 굳이 모니터 할 필요 없는 걸로. 오 예. 좋습니다. 뭐 자. 클린톤 시연도 아니었네요. 네, 네. 뭐 약간 꺼친 톤. 네, 꺼친 톤. 네. 듀얼리스트고요. 지금 오버드라이브가 방해하고 있죠, 뭔가를. 야, 이렇게. 와우, 참 가볍고 묵직하고 좋네요. 이거 네. 보니까.
아래로 악 좋고. 좋습니다. 근데 뭐 게인은 뭐 두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잘 먹고요. 이번에 마샬 게인으로 한번 펑크 스타일로 신나게 백킹으로만 달려보겠습니다. 좋다. 여러분 김병호 18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좋네요. 그 소리 그대로 나는데. 네, 아, 시원하고 신나고 우와, 좋네요. 아, 좋다 이거. 좋습니다. 선생님의 아주 귀한 펑크 스타일 시연. 여러분 진짜 보기 힘든 장면을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반주도 좀 단순한 네. 신나는 코드 진행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신납니다. 오, 자 이렇게 신나는 펑크 기타 톰 델론지 시그니처 같이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톱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Simple is best. 이렇게 Simple is best.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참 신나긴 신나네요. 네. 저는 이게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기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 한국인 또 빨리빨리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블링크 182 네. 일을 빨리빨리 한다는 네. 느낌이죠. 네. 일 빨리빨리 네, 일 빨리빨리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톱을 언제 바꾸고 네. 하겠어. 일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펑크 기타로 그냥 야. 자 녹음 시작. 녹음 시작. 야! 야! 끝. 이렇게 일 빨리 네. 이게 비싸네요.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은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73점, 평균 72점입니다. 뭐 다른 기타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긴 좀 힘든 스펙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그 좀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좀 점수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가성비나 편의성 쪽에서 약간의 손해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쿼드의 결이 좀 다른 교영씨나 나나 은총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줬을 수도 있어요. 네, 편의성. 이게 편의성 아니냐. 야, 이게 진정한 편의성 일을 아니냐. 일을 빨리빨리 하자며 모르니까 편의성 아니냐. 근데
이게 그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이 좀 다릅니다. 네, 편의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좋아요. 결이 좀 달라요. 근데 뭐 다, 나머지 CUD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사운드 점수는 28, 29로 괜찮아요. 이미 뭐 저희 300만 원대 그 시그니처 모델들과 뭐 거의 뭐 비등비등한 사운드 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상 기타의 스타일상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려웠던 것 뿐이지 사운드 자체는 좋다는 평가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톰 델론지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네, 유튜브 총 조회수 30억 회 괴물 밴드 블링크 182 부럽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맥팬입니다. 펄잼의 마이크 맥레디, 맥레디, 네, 네, 맥레디 시그니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확 올라가요. 350만 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하다가 디자인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저희는 실제로 저거 맥팬이라고 확인하기 전에 커스텀샵인 줄 알았습니다. 커스텀샵 네. 중에서도 아주 잘깐 커스텀샵인 네. 줄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잘깐 네. 맥레디 네.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